안녕하세요. 홈그라운드 베이스볼 정민호 코치입니다. 오늘은 파워 포지션에서 공을 맞추기까지 어떻게 하면 빨리 나오고 어떻게 하면 더 여유 있게 더 이쁘게 더 잘 나올 수 있는지 이걸 설명해 드리려고 이렇게 또 찾아왔습니다. 자, 일단 공을 오래 보게 되고 내 포인트까지 쭉 잘 잡아 당기게 되면 내 파워 포지션에서 나오는 이 거리 스피드가 굉장히 중요해집니다. 이거를 어떻게 하면 빨리 나올까? 자, 사회인이라고 하시는 분들 보면은 세게 치려고 하시다 보면 몸에 힘이 들어갑니다. 여기서부터 어깨가 열려서 방망이 이렇게 뒤로 처지는 이런 형상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이 형상이 나오면 나올수록 땅볼도 많이 나오고 파울도 많이 나오고 이럴 겁니다. 이거를 고치기 위해서 한 가지를 제가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파워 포지션으로 왔습니다. 여기서 손에 힘을 주고 방망이를 끌어내려고 하는 것보다 손에 있는 힘을 빼고 뒤쪽 팔꿈치를 의식을 해서 내 배꼽으로 당겨줍니다. 나머지는 가만히 있고 이 뒤쪽 팔꿈치만 신경을 써서 당겨줍니다. 그리고 스윙을 하시면은 뒤로 떨어지는 현상이 훨씬 안 나올 겁니다. 요 포인트를 제가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일반적으로 하시는 분들은 여기서 떨어져가지고 이렇게 돌리십니다. 파워 포지션에 왔으면은 팔꿈치를 배꼽으로 당겨주고 스윙. 그러면 이 뒤에 스윙이 굉장히 짧아졌지 않습니까? 그리고 제가 이제 사회인야구 분들을 레슨을 하거나 뭐 시합 때 이제 보면은 이 방망이 스윙 돌리려고 합니다. 안 그래도 날아오는 공이 맞추기도 힘든데 스윙을 돌려가지고 공을 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굉장히 힘듭니다. 방망이를 몸에 최대한 가까이 붙여서 밀어준다는 식으로 공을 치면은 힘도 더 전달이 잘 되고 컨택도 훨씬 더 좋아질 겁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 다운스윙이니 찍어치니 찍어쳐야 뭐 빨리 나오니 이것보다 어퍼스윙 돼도 상관없으니까 파워 포지션을 두고 여기서 팔꿈치를 당겨주고 당기고 난 다음에 스윙을 가져가면은 훨씬 짧게 나오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다음 시간에는 짧게 나와서 여기서 힘을 어떻게 주느냐 그걸 이제 설명해 드리려고 합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다음에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